11세기 독일의 왕 하인리히 3세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깊은 회의와 허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찾아가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가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소. 하나님께 순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수도원장인 저와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잘하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부터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현재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마땅히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현재에서도 충실한 성도요, 현세에서도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성도답게 성실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인내도 허락하옵소서, 넓은 마음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빛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승리하세요.